어? 지금 꼬꼬 무시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아, 딱 봐도 몇 분이지? 아, 죄송합니다. 몇 분이세요? 저 혼자 왔어요. 네, 들어와 앉으세요. 네. 어머, 이리로. 지나가다가 이름 보고 들어왔어요, 이름. 이름 꼬꼬다? 내 이름이 꼬꼬거든요, 꼬꼬. 아, 네. 저는 미래의 치킨왕이 되려고 합니다. 꼬꼬? 아,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디 앉으면 돼요? 아, 네.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 앉으세요. 뭐야? 바로 위에서 반대 번호 자리 같은데? 네, 어쨌든 앉아볼게요. 네, 여기도 뭐가 맛있나요? 저희 가게는 양파닭, 부추닭, 깐풍치킨 유명한 거 엄청 많아요. 뭐 드릴까요? 양파닭, 부추닭? 네.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아니, 뿌링클. 또 허니볼 카들리 이런 거는 다 들어봤어도 양파 부추닭 이런 건 처음인데 여기 애녀나 이상해서 사람 이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저희 부추닭 아주 유명하고 양파닭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요? 네, 한번 맛보세요. 먹어봐야겠지. 생긴 것도 양파처럼 생겨가지고. 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희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부추닭이에요. 부추닭? 네, 어때요? 좋아. 한번 내가 먹어보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치킨 왕이 될 남자이기 때문에 먹어보고 제대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먹을 걸 좋아해서 먹지. 맞다. 아니, 입이 있었네. 잠시만요.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이 말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후추의 상큼함과 고추의 칼칼함이 치킨 기름을 느끼함을 더욱 막할 수 있게 승화시키는구나. 나 맥주 아니 소주를 부르는 그런 맛이다. 꺾여! 그래 조심했어. 뭐를?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나 사장님 아니고 매니저라니까. 매니저님 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아,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 봐봐, 장사가 안 되잖아. 저같이 이쁜 꼬꼬가 있어야 손님들이 온다고요. 일하겠습니다. 내 말은 듣지도 않는구만. 여기 위는 뭐지? 어디가?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무에서 준비해놨었잖아. 이거 우리 집 둥지랑 똑같이 생겼고 봐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고 봐봐. 내 집이야. 좋아. 무슨 짓이야? 저 결정했어요. 여기서 일할 겁니다. 앞으로 꼬꼬닭은 사장님과 저와 함께 돼서 대한민국 최고의 치킨집으로 다시 될 겁니다. 꼬꼬! 꼬꼬? 에휴, 꼬꼬. 에이, 바카바카바카. 바카바카바카바카. 내가 평생 살아온 이 곳,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맨날 동생들 똥이나 치우고, 특히 삐돌이 그놈은 맨날 설사만 한단 말이야. 에이,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꼬꼬로 태어나서 똥만 치우며 살진 않을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최고의 치킨왕이 되어서 부모님한테 멋진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라고. 그래, 도시로 나가자. 결심했다.
근데 신왕이 되려면 어디서 뭘 해야 되는 거지?